자, 지금 최근 들어서 집값 하락세가 진정되고 있다라는 뭐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국토연구원에서 내놓고 있는 보고서들도 보면은 주택 관련된 매매 소비 심리가 살아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또 거기에 거래량들도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시장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뭐 정부가 1.3 대책에서 많은 규제 완화책을 내놨죠. 주택 매매에 관련돼서 소비 심리가 살아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전국 주택 매매 시장 소비 심리가 7개월 만에, 7월 7개월 만이죠. 이제 하강 국면에서 보합 국면으로 전환됐다라는 내용들이 관련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소비 심리 지수라는 거는, 그러니까 95 미만에서 95 미만이면 하강 국면이고, 또 95에서 115 정도면은 보합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115를 넘어섰다 그러면 상승 국면이라고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항상 뭐 지수들 보면은 0에서 한 200까지 있잖아요. 100을 기준으로 해서 상승이라는 거래에 대한 응답, 소비자들이 봤을 때는 하는 건데, 지금은 어쨌든 100을 넘어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세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국토연구원에서 발표하는 부동산 시장 소비자 심리 조사 내용 보니까 서울의 주택 매매 시장 소비 심리입니다. 주택은 105.2로 전월이 93.8이었거든요. 아까 보면은 그 하강 국면에 있다가 보합으로 전환된 거죠. 그리고 100을 기준으로 보면은 100을 넘어서는 105.2니까 상당 부분 좀 상승할 수 있다는 심리가 작용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포인트 상승세를 유심히 좀 볼게. 예, 93.8에서 105.2면은 11.4포인트가 상승했다고 보니까 상당 부분 V자 반등에 가까운 수준 정도로 반등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국에 있는 주택도 지금 91.5에서 지난달 102.1로 약간 그 보합에서 조금 넘어서는 그런 수치가 나와 있고요. 포인트 반등으로 보면은 10.6 정도가 포인트가 올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6월, 그러니까 뭐 7월 정도가 금리가 한 2%를 넘어가는 그런 시기였는데, 6월에 103이었으니까 지금 뭐 7월 이후로는 굉장히 조금 보합 국면이 생각보다 좀 빠르게 접어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지역이 서울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인천도 105가 나타났고, 경기도 103.5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전체적으로 보면 92.7에서 104.3이니까 전체적으로 하강에서 보합으로 전환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비수도권도 한번 살펴보면은 주택 매매 시장 소비 심리가 90.3에서 99로 됐기 때문에 거의 보합에 근접한 그런 수치가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95니까 근접이 아니라 이제 보합 국면이라고 봐야 되겠죠. 세종도 엄청 올랐는데요. 21.4포인트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충북 울산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상승 국면으로 전환이 됐다. 부동산 시장이 전국 단위로 봤을 때는 상당히 상승 국면으로 진입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전히 95에서 114는 보합이라는 거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주택시장도 보면은요, 주택시장도 소비자들이 봤을 때는 반등을 했습니다. 전월보다 11포인트가 올랐는데 심리는 81.3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상승하는 추세는 있긴 하지만 역시나 하강 국면, 아까 말씀드렸죠? 95 미만이면 하강이라고 했는데 여전히 95에는 상당한 숫자가 못 미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주택하고 토지를 합친 부동산 시장의 소비 심리를 봐도 지금 하강 국면을 유지를 했는데 2월에 93.2, 그러니까 9.3% 정도에서 이런 주택, 토지 합친 부동산 시장하고 어떤 전세 시장은 여전히 하강 국면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을 참고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지수의 상승을 보면은 규제에 대한 지역이 해제가 되다 보니까 어떤 거래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전국적으로 넓어졌다라고 볼 수 있고 또 금융을 활용을 할 수 있는 특례 보금자리론이 생겼잖아요. 그러면은 내 소비나 내 수입에다가 일정 부분 계단을 하나 올려주는 거기 때문에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뭐 좀 동력이 생겼고 발판을 마련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수도 상승을 하고 시장 전반적으로 상황이 긍정적으로 변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뭐 좀 이 투자에 대해서 고민들을 해보실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소비 심리만의 그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금리의 변동이라든지 뭐 전세 가율의 변화 이런 것들을 좀 더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고 또 거래량도 같이 보셔야 되겠죠. 지금 아파트 거래량이 1년 4개월 만에 2천 건을 넘어섰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역시 이것도 뭐 13 규제 완화의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거래 절벽을 완전히 해소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거래량 자체가 아직까지도 좀 상당 부분 못 미치는 그런 수치가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보면은 뭐 거래량이 한 5천 건 이상 정도가 나와줘야지 평균적인 거래량이라고 하는데 2,073건이라는 거는 뭐 여전히 좀 도달하는 수치에 좀 미흡한 거 아닌가라고 보여져도 그래도 매매에 대한 거래량이 전반적으로 오르고 있는 거는 상당히 고무적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2021년 10월 이후 뭐 16개월 만에 이런 2천채가 바뀐 거다 보니까 그래도 의미를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올해 10월, 작년 10월 정도는 559건 대비했을 때는 뭐 4배 정도 가까이 오른 그런 수치니까 그래도 시장의 그런 추이의 흐름이 상당히 변화하고 있다는 거는 좀 부인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냐면은 역시나 규제 지역이 해제가 됐죠. 그런 규제 지역이 해제가 되면은 세금이나 대출 그다음에 거래 관련된 규제를 조금 더 완화가 되다 보니까 집을 살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 중에서도 LTV 부분들이 있잖아요. 무주택의 그 LTV는 50% 정도로 높아졌고 거래가 좀 힘들었던 15억 이상은 주택담보대출이 막혀 있었잖아요. 15억 이상도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게 되다 보니까 위에 상단에 있는 조금 뭐 고가주택이라고 분류를 해볼 수 있는 이런 주택도 거래를 할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도 조금 그 이런 거래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단순히 주택 가격이 오르고 이런 규제가 완화만 돼서 올랐냐라고 보기는 어려운 게 이런 거래의 비중 자체가 상당 부분 급매물 위주로 소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자들이 특례 보금자리론도 만나고 LTV도 활용을 하게 되지만 그래도 금리가 결국 주택 가격하고 연동이 되다 보니까 역시나 가격이 좀 저렴하게 빠졌던 곳들 이런 것들은 상당히 회복하는 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역시나 2천 건이라는 거는 뭐 2012년 이후에는 평균 거래량이 5천 건이니까 그 거래량에 비해서 한 40% 정도 수준에 못 미치는 거기 때문에 시장을 조금 더 세밀하게 보고 거래 동향을 조금 더 지속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최소 분기 이상 또는 상반기, 하반기 정도의 기간 정도로 설정을 하면서 실수요자들은 시장을 관찰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 그리고 이런 금리나 통화정책 관련돼서 한국은행이 시장의 전망도 내놓고 다양한 보고서를 내놓잖아요. 최근 뭐 공개한 그 통화신용정책 보고서
이 내용도 살펴보면은 역시나 뭐 금리 수준이 높고 또 주택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도 갖고 있고 주택 경기의 순환 주기 등 뭐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향후 기대 심리가 상당 기간 뭐 지금 반등했던 게 아니고 뭐 조금 뭐 상당 기간 이어진다라면은 하방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시장의 흐름 자체가 좀 북지성을 띠고 있거든요. 특히나 수도권이나 가격의 뭐 노도강이라든지 송파권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보다 급락을 빨리 했던 곳이기 때문에 급매물 위주로 소화가 되고 바닥을 다지고 가격의 좀 흐름이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아직 추가적으로 하락을 더 하고 또 소위 그 주택의 소득이라든지 경제 여건 대비했을 때 주택가격이 너무 높은 지역은 여전히 주택이 다시 상승하는 것은 조금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국지적으로 반등하고 소위 말하는 그 데드캣 바운스가 이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뭐 다시 추춤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주택가격이 좀 빠지는 데는 급매물이 소화가 되는데 다시 주택가격이 오르지 않냐 하고 호가가 올라가는 지역들은 거래가 또 다시 침체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을 하면서 특정 가격과 특정 상단과 하단 안에서 딱 갖춰서 박스권에 머무르는 그런 가격의 장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래도 올 상반기는 하락 장세가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주택 가격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아까 금매물 얘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닥론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면서 투자자들이 갭 투자를 하는 비중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그래도 뭐 지역적으로 인지도가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서도 뭐 거래량들이나 뭐 갭 투자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갭 투자가 일어나는 지역들 보면은 최근 그 정보 업체에서 내놓는 그 갭 투자 통계를 보니까 화성시하고 세종시, 평택시, 그다음에 뭐 남양주시 이런 곳이 갭 투자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갭 투자에 대한 그 의의를 이 업체에서 해놓는 그 해석의 요인은 아파트를 사고 거주하지 않고 뭐 3개월 안에 뭐 임대 목적으로 전월세 계약을 하는 것을 갭 투자로 분류를 좀 해놓은 상황이라는 걸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는 어느 지역이 거래가 좀 많이 일어났냐. 주택에 표본이 많고 급락을 빨리 겪었던 송파구가 뭐 전체 365건의 갭 투자 중에서 한 9% 정도 차지를 하니까 이런 비중은 서울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를 내놨던 그 내용도 보니까 물론 크게 반등을 하지 않았습니다. 0.03% 정도 오르면서 25개구 있잖아요. 거기서 상승 전환한 유일한 구기 때문에 조금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최근에 둔촌주공을 비롯한 이슈들이 좀 많이 쏠려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둔촌주공이나 또는 송파 헬리오시티가 너무 거론이 많이 되다 보니까 이 지역에 인지도가 꽤 올라오고 뭐 전국 단위에서 관심이 많아져서 그런지 송파에서도 갭 투자가 일어났는데 한 1,500만 원으로 투자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뭐 여긴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닙니다. 송파구의 가락동에 하나 오벨리스크가 전용 24제곱미터인데 지금 한 1,500만 원 정도로 갭 투자를 했어요. 1,850만 원에 계약을 하고 뭐 1억 7천만에 세입자가 들어왔고요. 또는 그 화성시도 한 1,500만 원으로 갭 투자들이 일어났네요. 화성 진안동에 있는 주공 10단지도 51제곱미터 계약이 돼서 전세 보증금하고 활용을 하니까 한 1,500만 원 정도 갭 투자들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갭 투자 2위 지역은 예전에 천도론 얘기도 났었고 뭐 국회를 이전을 해야 된다 좀 이슈가 많은 그런 지역인데 세종시는 1,000만 원으로 집을 산 사례가 있더라고요. 세종시 리슈빌 S 여기도 뭐 전용 18제곱미터가 되는데 매물이 1,100만 원으로 전세가 들어가고 매매 거래는 뭐 1억 2,500만 원 정도 들어간 거죠. 그리고 기존 세입자가 갱신을 했는데 1억 1,500만 원으로 갱신을 했어요. 1,0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어야 돼요. 굉장히 적은 금액을 가지고 부동산 투자 헷지를 할 수 있는 그 투자 방식이 되고 있는 건데 주의할 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앞에 국토연구원에서 내놓는 어떤 소비 심리지수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매매는 지금 보합으로 전환을 했지만 전세 관련돼서는 여전히 하강 국면에 머무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세 가율이 좁아진 게 전세 가격은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매매 가격이 떨어지면서 뭐 아까 말씀드린 뭐 1000만 원이다, 1500만 원이다 라는 그런 금액으로 접근을 한 거로 보여져요. 근데 이런 전세 가격이 하강 국면이라면 이 좁아진 가격이 전세 가격이 빠지면 더 금액이 늘어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세입자들이 나가게 된다라면은 뭐 역전세라든지 추가적으로 자금을 조달을 해서 세입자를 내주는 그런 현상들까지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 원희룡 장관께서도 이야기한 그런 내용들이 부동산 시장의 약세 이 내용들 뭐 지하실 얘기도 하면서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뭐 정부에서 바라보는 시각도 주택시장이 더 오르라고 하는 그런 정책으로 시장 설계를 하고 있지는 않고 뭐 한국은행이나 뭐 다양한 그 뭐 지자체라든지 주택가격이 막 급등하라고 하지 않는 그런 어떤 뭐 설계가 있기 때문에 너무 과하게 시장에서 해석을 하는 거는 조금 위험하지 않냐라고 볼 수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전세를 끼고 사는 갭 투자라는 이 방식 자체가 전세 가격이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을 갖고 있어 줘야 되고 또 금리도 낮게 돼서 자금 조달이 좀 수월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금리도 상당히 과거 대비해서 높은 수준이고 또 전세 가격이 계속 강세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라는 시각들이 시장에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를 좀 고려를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세값에 대한 그 하방 압력에 좀 무게가 실리는 그 갭투자 환경 잘 고려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지금 앞에서도 거론드렸던 그런 뭐 단지들이라든지 아파트 같은 경우가 뭐 지금 보면은 24제곱미터나 18제곱미터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소형 평수고 임대 수익이고 또 돌려줄 수 있는 돈의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접근이 가능했던 거지 일반적으로 몇 년 동안의 호황기를 누렸던 부동산 시장하고의 똑같은 투자 기법으로 시장을 예측을 하고 갭 투자를 했다가는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의 추이라든지 주택 가격을 조금 더 꼼꼼히 살펴보시면서 시장을 판단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혹시라도 이런 투자의 시점이라든지 또 투자의 방식 이런 것들이 궁금하다라고 하면은 연락을 좀 주시면은 여러 제안들이라든지 상담을 통해서 전문가들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 네, 안녕하세요. 송승현입니다. 올해 전국의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나왔는데요. 18% 이상 하락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뭐 공시가격이 조정이 되면은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사실상 복지는 상당 부분 늘어날 수 있다. 그리고 서민들의 주머니나 중산층의 주머니는 조금 더 가벼워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2년도에 보면은 공시가 상승폭이 17.2%였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 동안의 공시 가격들이 21년하고 22년에 상당히 급등을 했거든요. 보시면은 21년도에 19.05%가 올랐었고 22년에 17.2%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시가격이 현실화가 되고 또는 시장에 보유에 대한 세금들은 올려주고
하는 것이 국제적인 트렌드거든요. 뭐 물론 아직 거래세는 낮추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런 올라가는 속도의 폭이 상당히 빠르다라고 체감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세금들이 늘어나게 되면은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최근 들어서 경기에 대한 침체라든지 소비 국면들이 굉장히 경직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소비가 줄 수 있고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항상 세금이라는 거는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도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고 예측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면은 심리적이나 소비자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간 공시 가격에 또 이번에는 뭐 18.6%가 하락을 했다라는 거는 또 굉장히 낙폭 자체가 크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라면은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금이라는 거는 어떤 시장 예측이 가능해야 되는데 뭐 이거 아주 주식 차트에 가까울 정도로 급등을 했다가 급락을 하는 이런 문제점들을 가져올 수 있겠죠. 그리고 공시가격이라든지 보유세가 안정적으로 거쳐져야지 어떤 정책을 만들거나 뭐 이런 좀 힘드신 분들에게 좀 지원을 할 수 있는 다방면의 측면을 가져올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세수가 자꾸 줄게 된다라면은 나라를 운영하는 데 좀 힘들 수는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공시가격이 왜 중요하게 산정을 하냐면은 재산세라든지 종부세에 대한 기본 토대를 가져올 수 있는 지표라고 볼 수 있고 그 외적으로 60여 개 항목들하고 연동이 되거든요.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본다라면 건강보험료나 또는 근로장려금 또 기초생활보장제 등 각종 복지대 수급 대상자들이 이 공시가격을 토대로 그 숫자가 정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결국 공시가격이 하락을 하면은 뭐 보유에 대한 세금도 줄어들고 또 복지에 대한 수혜 대상자가 늘어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종부세에 대해서도 최근 들어서는 뭐 여러 가지 조금 제도를 좀 보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세금을 너무 많이 걷는 거에 대한 문제점하고 또 그 외적으로 보면은 최근 몇 년 동안 주택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서울에 있는 주택의 가격들이 최근 뭐 10억 밑으로 내려왔다라고 해도 중위 가격이 10억에 가깝잖아요. 그러면은 종부세 대상자가 상당히 많아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종부세 기본 공제를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수정을 했고 또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에서 12억으로 상향을 해서 세율에 대한 인하 효과를 크게 가져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당히 좀 뭐랄까요? 뭐 중산층들이 낼 수 있는 밤새 가능한 그런 가격선으로 좀 조정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역시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금이나 이 종부세 또는 보유세를 가지고 일반적으로 정부의 운영 자금의 큰 기본 금액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최근 들어서 이런 공정 시장 가액 비율에 대한 그 조정에 대한 질문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나 봐요. 그래서 지난 정부에서는 이 공정 가액 비율 자체를 한 95%까지 상향을 했었거든요. 2008년부터 2018년도까지는 80% 정도의 수준이었던 게 85, 90, 95%까지도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들어서자마자 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 자체를 60% 정도로 급격하게 내리면서 뭐랄까요? 뭐 주변에 있는 그런 가격들 뭐 이런 것들 시장 동향들을 봤겠죠. 60% 정도 내리면서 그래도 몇 년 전 가격으로 환원을 하는 그런 절차를 가져왔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지속 가능하냐라고 보면은 좀 어렵다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하고 또 60여 개에 대한 그 항목까지도 이어지다 보니까 복지라는 것은 결국은 정부의 자금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돈이 자꾸 말라가는 거죠. 세수 자체도 상당 부분 감소하는 그런 추이를 갖다 보니까 역시나 좀 부담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공시가에 대한 그런 가격선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더라도 상당히 많이 축소되는 그런 문제점들을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 80% 정도로 되는 것을 현재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런 보유세가 조금 낮아지고
중산층들이 소비를 할 수 있고 또는 집을 팔 거냐 말 거냐 고민하셨던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런 세금 걱정을 좀 덜게 된다라면은 주택 거래가 좀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도 뭐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뭐 일반적으로 보면은 보유세가 좀 낮아지게 된다라면은 아무래도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체력을 좀 키워주다 보니까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래도 최근 들어서는 이런 낮아진 금액 안에서 역시나 아무리 조금 줄어들었다라고 해도 최근 그 6억 원에서 9억이라는 것으로 상향이 되고 11억에서 12억으로 올라섰다라고 해도 역시 다주택자들은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최근 들어서 소비나 물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보유에 대한 세금이 굉장히 좀 부담스럽게 작용을 하겠다. 특히나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세금 내는 것보다 집값이 더 올라간다라면은 분명히 상세하고도 남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세금이 줄어들었다고 해도 뭐 한 300만 원, 500만 원이 줄어들었다고 해도 집값이 3천만 원, 5천만 원, 3억, 5억씩 빠지게 된다라면은 굉장히 부담스럽게 작용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나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운영하는 측면에서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뭐 시장에 물건을 내놓는다고 해도 거래를 할 수 있게 되려면은 뭐 급매물 중심으로 내놓지 않으면은 거래하는 거는 조금 어렵긴 하겠습니다. 아무리 다주택자들이 물건들을 내놓는다라고 해도 시장에서 소화할 수 있는 수요자들의 눈높이도 상당히 낮아진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물건을 내놓는다고 해도 소위 말하는 그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라든지 선호도가 높은 평수는 나오기가 좀 어렵겠다. 그럼 결국 지방권이라든지 평수가 좀 작다든지 열세 지역에 있는 물건들이 나올 텐데 그러면은 수요자의 눈높이에 합당하는 금액이 나오지 않으면 거래되기가 좀 어렵지 않겠냐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최근 들어서 뭐 2월에는 2,300건 정도 서울에서 아파트가 거래가 됐었는데 이게 한 1년 4개월 만에 2,000건이 넘어선 수준입니다. 근데 2단 들어서 3월에서는 거래 건수가 한 904건 아직 뭐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역시나 주춤한 상황이거든요. 결국은 보유세가 뭐 경감이 된다라고 해도 역시 집을 살려고 하시는 사람들의 뭐 구매 환경이 지금 약화가 되어 있고 호가의 눈높이가 좀 다른 그런 상황들. 그래서 급매물 중심으로 거래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최근 들어서 뭐 경기 둔화라든지 충부채 원리금 상환에 대한 비율, DSR도 규제가 있죠. 또 미분양이 증가되고 있는 선행지표로 되어 있는 이런 수요 자체가 좀 한계가 좀 있겠다라고는 보여집니다. 다만 조금 뭐 고가주택에 있는 분들 뭐 공동명의로 하면 12억에서 18억까지도 상향 조정을 했거든요. 그러면 시세로 보면 한 27억 정도 되니까 뭐 고령층이나 또 주택을 뭐 장기간 1주택자로 운영을 하는 분들에게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실수요할 수 있다는 것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 하지만 거래시장의 큰 변화나 주택 가격의 동향에 영향은 미치기는 어렵겠다라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 네, 안녕하세요. 송승현입니다. 자, 최근 들어서 집값의 동향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의 집값 동향 다시 또 체크 한번 해보면서 시작을 한 주 해보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대한 그 아파트 가격의 동향 한번 짚어볼까요? 전국을 보면은 마이너스 한 22% 정도 하락한 그런 국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난주가 마이너스 26% 정도 됐거든요. 그거 대비했을 때는 하락폭이 좀 축소가 됐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도권도 마이너스 28%에서 마이너스 22%, 또 관심이 많은 서울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16%에서 마이너스 15%로 하락폭이 축소가 됐습니다.
시도별로는 대구가 마이너스 0.37%, 울산이 마이너스 0.33%로 역시나 지방권이 조금 더 좀 주춤을 하고 있는 모습이면 볼 것 같아요. 시장의 흐름을 보시면은 최근 공표한 지역을 보면은 176개 시군구에서 상승으로 전환된 지역이 한 곳이 있었는데 이제 두 곳 정도로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합 지역도 네 곳에서 여섯 곳으로 아주 미미하게 증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락 지역은 이제 상승하고 보합으로 전환된 지역들이 있다 보니까 171개에서 168로 감소가 됐다는 점을 좀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바닥이냐 아니냐라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서울에서 좀 직전 거래가보다 5% 이상 오른 금액으로 거래되는 경우가 좀 늘었다라고 합니다. 뭐 자료를 보낸 곳이 직방이다 보니까 뭐 완전히 뭐 객관적인 시각보다는 조금 더 뭐 시장의 친화적인 것을 고려를 하면서 판단을 해볼 필요는 있다. 리서치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읊어보면은 2월 거래된 아파트 직전 거래가 1월보다 두 배 정도 늘었다라는 것은 상당 부분 고무적인 그런 시장의 흐름 변화라고는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올해 2월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중에 상승 거래가 344건으로 나왔는데요. 1월 167건 보면은 한 두 배 정도 수치적으로 급증을 했기 때문에 좀 시장의 흐름에 변화가 크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거래에 대한 그 개수를 명확하게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144건이라는 것은 여전히 거래량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상승을 하지 못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전년 동기가 139건이라는 걸 비교를 해보면은 2.5배 정도 늘어난 거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소위 뭐 자전거래다 또는 어떤 작전거래다라는 의견들을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동일한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 같은 면적하고 이런 뭐 반복적인 거래를 가지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시장을 조금 더 좀 안정적으로 수치를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시장 흐름에서 이런 직전 거래가 일어났던 이유나 뭐 두 배 정도 또는 두 배 거래량 그리고 5% 이상 정도 상승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우선 기저에 깔린 거를 잘 보고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몇 년 동안 주택가격 급등을 하다 보니까 최근 작년 7월 정도가 되겠죠. 뭐 금리가 2% 이상 전 된 이후로 거래량이 급감을 했고 거래량 급감과 함께 가격의 하락폭이 좀 가파르게 이어졌습니다. 작년에 실거래가 지수로 보면 마이너스 22% 정도가 하락을 한 거니까 소위 급락에 가까운 그런 수준이었거든요. 그런 점들을 감안을 해서 일정한 기저 효과가 좀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 정도 인상된 상승한 거래가 뭐 아까 나와 있는 344건 전월 대비해서 167건 대비해서 두 배 이상 증가를 했다라고 해도 이런 기저나 배경 바탕이 있다라는 것들을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거기서 멈출 게 아니라 이런 동향을 보고 또는 시장 흐름을 보고 앞으로 주택가격이 더 반등할 수 있을 거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여전히 금리가 미국에서 0.25라는 베이비 스텝을 밟았죠. 이것은 금리 인상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금리 인상을 뭐 횡보하면서 보합으로 갈 수도 있고 또는 0.25 같이 따라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 대비해서 했을 때 0%의 기준금리하고는 전혀 다른 시장 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금리하고 자산시장하고는 굉장히 연동성이 많기 때문에 이런 금리가 횡보한다라고 해도 부동산 침체 국면이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데이터들도 최근에 보면 아파트 가격들이 좀 반등한 그런 흐름도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서울의 아파트가 너무나 침체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반등이라는 게 역시나 큰 의미를 준다라고도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7개월 만에 반등, 7개월 동안 얼마나 얼어붙어 있던 시장인가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하지만 앞에서도 부동산원 자료를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우리가 그 수치 안에는 음의 기호가 붙어 있다는 걸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플러스로 전환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마이너스 22%라는 실거래가 지수 때문에 급락을 했고, 이런 것들이 수요자들이 좀 부담 가능한 가격선에 도달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본인의 소득을 활용을 해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뭐 10억대 있을 때보다 7, 8억 있을 때 조금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거래량도 1000건대에 계속 머물렀던 거래량도 2월 달에는 뭐 지금 2000건을 넘어선 그런 수치니까 거래량 자체도 상당히 증가를 했다. 하지만 평균적인 거래량 자체가 5천에서 6천건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가격 조정이 일어나줘야지 예전에 그 거래량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적으로 여러 방안들을 내놓으면서 뭐 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는 것들을 내놓긴 해도 혹시나 아직까지도 뭐 경기라든지 뭐 소비에 대한 위축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뭐 완벽하게 거래가 폭발적으로 일어나기는 조금 어려운 환경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락하면서 좀 횡보의 가능성도 잘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거래되는 시장 자체가 많이 빠진 것이 고점 대비 한 40% 빠졌고 덜한 것이 한 30% 정도 빠졌거든요. 그럼 상승분 정도 반납을 했는데 여전히 거래량이 많이 일어났던 그 사람들, 수요자의 눈높이는 뭐 한 2018년도 정도의 수준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수준까지 가려면 조금 더 시간이 흘러야 되겠다라는 의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래량들이 많이 늘어나려면 최근에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들도 완화를 하고 공시가격이나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 부분도 뭐 지금 마이너스 한 18% 정도 하락하면서 다주택자들이 조금 더 경감되는 그런 보유세를 낼 수 있는 환경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렇지만 역시나 실수요자보다는 투자 수요로 말하는 그 다주택자들이 아직까지는 움직이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승 전환을 하려면은 뭐 투자 그룹들이 일정하게 좀 움직여주고 그런 시장의 모니터나 가격을 만들어주고 나면 실수요자들이 따라주는 그런 환경인데 아직까지는 다주택자들이 움직여주지 않는 모습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그래도 청약시장이나 분양시장에서는 그래도 조금 뭐 청약 경쟁률도 상당 부분 올라갔고 계약을 마무리하는 곳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부양책들이 좀 있었죠. 특히나 분양권 시장 같은 경우는 이런 전매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뭐 이런 규제 지역에 청약이나 분양을 하게 되면 세금에 대한 규제, 또 대출에 대한 금융적인 규제, 그다음 거래에 대한 규제들이 있는데 뭐 대출도 중요하고 세금에 대한 규제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에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역시나 이런 무거운 짐들이 걷어진다라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래를 할 수 있는 환경에서는 역시나 분양권 시장, 요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분양권에 대해서 그 전매 기간을 1년으로 뒀다라는 거는 굉장히 좀 획기적으로 뭐 거래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왜냐면은 주택 가격이 오를 때는 조금 더 유지를 한다든지 뭐 1년 뒤에 차익을 실현하고 나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내가 리스크를 가지고 시장에 투자를 했던 사람들도 가격이 좀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은 그래도 이런 짧은 기간 안에 좀 매각까지도 고려를 하면서 또 손실을 고려를 하면서까지 퇴로를 마련을 했다라는 거는 참 거래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지금 앞으로 시장 예측이 불가능한데 이런 전매 기간이 1년이 아니라 수년, 뭐 7년, 8년, 뭐 실거주를 100% 한다라는 거는 정말 신의 영역이 가깝거든요. 그렇다면은 그래도 시장 흐름에 대응을 하면서 본인의 부채나 자산 또 근로의 환경, 구매력에 맞춰가지고 어떤 투자를 하고 사고 팔고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조금 뭐 아주 투자 시장에서는 굉장히 개선된 부분이기 때문에 분양권 청약 시장에는 좀 훈풍이 좀 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
그리고 청약하고 경매 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좋아지고는 있는데 청약 시장도 역시나 최근 들어서 굉장히 옥석을 가리는 그런 흐름이고 경매 시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물론 경쟁률이나 그 경매에 대한 지표도 개선이 되기는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전체적으로 어떤 뭐 청약에 대한 그런 집합 건물 같은 경우도 뭐 상당 부분 늘어나기는 했는데 지역별로 조금 차등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매수 심리도 뭐 지금 국토연구원에서 부동산 시장 연구센터에서 내놓는 자료들 보면은 예전에는 굉장히 하강 국면이었는데 지금은 소비 심리 지수가 102.1로 이제 100을 기준으로 놓는 그런 수치인데 100을 넘어섰기 때문에 이제 보합 국면이라는 것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100보다 높다라면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도 좀 기대를 해보고 거래가 증가를 한다라는 사람이 조금 더 많아졌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102.1이라는 거는 역시나 0부터 200까지니까 아주 미미하게 움직이는 그런 시장에서 거의 뭐 반반 정도 수준의 심리 상태라고 유지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래도 올 12월, 작년 12월이죠. 작년 12월이 82.7에서 1월 91.5, 2월 102.1이라는 거는 상당히 급속도로 심리의 변화가 좀 일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매수 심리 같은 경우도 지금 부동산원에서 발표하는 것도 75.4, 5주 연속 개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추이를 보는 게 중요한데 부동산원에서는 역시나 뭐 아직까지는 수요자들이 뭐 적극적으로 움직이지는 않고 있다라고 해도 지금 전체적인 추이를 보면 국토연구원에서 내놓는 자료들, 뭐 경매 지표 또는 측정 거래량, 뭐 또는 거래량, 그 다음에 상승 거래냐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추이가 여러 내놓는 보도자료들마다 같은 국면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참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앞에 얘기 드렸던 청약시장하고 경매시장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청약시장도 지금 2월에 1순위 청약 경쟁률이 4.8:1을 기록을 했습니다. 1월에는 0.3:1 대비했을 때 큰 폭으로 올라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미달률 같은 경우도 33.2에서 1월이 73.8이니까 절반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라고 해서 청약시장도 상당 부분 심리가 개선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선행 지표로 보는 이런 청약 말고도 경매 시장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 저하고도 좀 아는 그런 사이기도 한데 지지 옥션에서 내놓는 발표도 보면은 2월 경매 동향 보고서에 보면 응찰자 수도 8.1명 정도 늘어나서 뭐 2년 8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치가 있다라고 할 정도로 뭐 이것도 조금씩 반등하는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집값 낙폭에 대해서 개선이 되고 있는 환경이라 뭐 대부분 지역에서도 아까 부동산원 얘기 드린 것처럼 하락폭이 줄여져 나가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서울 안에서는 뭐 강남, 서초, 송파, 강동 뭐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죠. 이런 지역도 낙폭의 감소 속도가 지금 굉장히 줄어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도 청약시장 뭐 이런 흐름 뭐 그다음에 수급지수에 대한 흐름들 봐도 역시 온도차는 확실하게 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 잘 보고 청약에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인삼 대책에서 굉장히 뭐 수혜를 많이 본 것이 서울인데요. 서울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지방하고 수도권 그 다음에 서울을 이렇게 놓고 본다라면 똑같은 조건이라면 뭐 강남하고 용산만 빠져 있는 그런 규제 지역 안에서는 서울이 굉장히 매력적인 시장 환경으로 투자 수요나 실거주 수요들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의 지역들 보면은 뭐 은평구나 또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나 영등포 자이 이런 지역들 보더라도 경쟁률이 뭐 수백 대 1, 수십 대 1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밑에 지방이 되겠죠. 뭐 평택 같은 경우는 1:1을 채우지 못했고요. 뭐 담양도 0.14:1, 그다음 광주도 0.22:1 정도 나오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은 역시나 뭐 성적표가 암울한 성적표를 받고 있죠. 그래도 부산 같은 경우는 조금 뭐 상당히 양호한 결과를 받은 것 같아요. 12.11:1 정도 되니까
이런 지역별로 온도차가 굉장히 다르다라고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경매시장도 살펴보시면은 낙찰가율 같은 경우도 전월보다 뭐 지금 전국 같은 경우는 뭐 낙찰가율이 전월이 75.8보다 1.2 정도 낮아져서 74.6% 정도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서울의 낙찰가율을 보면은요, 78.7 대비했을 때 1.1%, 이제 전달이 78.7이거든요. 1.1% 정도 올랐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뭐 선행지표로 봤을 때 서울의 흐름이 좀 전환이 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그 양극화가 계속 이어질 거냐, 어느 정도에서 멈출 거냐라고 봤을 때는 지금 상황에서는 좀 더 이어질 것 같아요. 뭐 지방권이랑 타 지역들, 그다음에 기축주택 시장 안에서도 결국 거래 자체가 급매물 중심으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회복세가 상당 부분 좀 더디게 이어질 수 있다. 호가 중심으로 거래가 된다면 가격이 빠르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근데 급매물 중심이라면 수요자들이 굉장히 신중한 가격으로 접근을 하고 좀 더 보수적인 가격선으로 접근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인천이라든지 일부 수도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빌라라든지 이런 주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그 어떤 임차권 설정 등기의 변화가 보니까 심각하게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천의 집합 건물 임차권 설정 등기 신청 건수가 793건으로 나왔거든요. 임차권 설정 등기가 뭐냐면은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들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사 갈 때 대항력 유지하기 위해서 뭐 등기를 하는 건데요. 그러면은 결국 돈 돌려줄 상황이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대거 몰려 있는 것들이 인천의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이런 것들에서 신청 건수가 793건 정도 나왔다라는 것이 위험한 지역 중에 한 곳이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들은 조금 신중하게 이 지역을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뭐 이게 급락이다라고 해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인천이 2년 전에 전국의 집값 상승률 1위를 기록할 정도로 뭐 저금리 유동성에 또 풍선 효과에 이런 거품을 형성한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거기에다가 깡통 전세 위험도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4분기 거래된 실거래가 보면은 인천 지역은 전세가 이하로 거래된 아파트의 비율이 한 48% 정도로 높아졌다라는 이런 보도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정말 위험한 거죠. 왜냐하면 서울에는 깡통 전세가 한 6% 정도로 분석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분석 대비했을 때 상당한 수치로 작용을 하는 거니까 뭐 투자하실 때 고려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투자를 하시더라도 전세금이 나중에 더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라고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돈을 돌려주지 못하는 그런 과정 안에서 최근 들어서 어떤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변화가 있으면서 이런 뭐랄까 보증할 수 있는 금액도 줄어들었기 때문에 더 투자하실 때 좀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 자체를 보면은 허그죠.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1월에 전세 반환 보증금 대위 변제 금액이 1692억으로 지난달 같은 달에 523억이었거든요. 그럼 224% 정도 급증을 했다라는 거는 뭐 이렇게 아무리 전세금이 낮다라고 해도 함부로 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요자들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하실 때 좀 유의를 하시면서 이런 서울과 수도권, 청약시장, 경매시장 것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흐름 자체를 잘 유심히 관찰을 하고 부동산에서 뭐 내 집 마련을 하던 투자를 하던 유의가 필요한 그런 시기다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 네, 안녕하세요. 도시와 경제 심승현입니다. 자, 지금 전국의 아파트 입주 전망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래도 수도권은 최근 들어서
입주 전망 지수가 좀 상승을 했는데 지방은 여전히 입주에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여러 가지 대책들을 내놨죠. 뭐 워낙 경착륙에 대한 우려가 있다 보니까 연착륙을 위해서 일산 대책과 또 노후 신도시 특별법이라는 이런 대책들을 내놨지만 그래도 역시나 대외 변수인 그 금리 인상 또 높은 금리가 아파트 입주에 큰 영향을 주는 거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주택산업연구원에서 사업자를 대상으로 내놓는 여러 가지 설문조사들을 했었는데요. 지금 뭐 1월 대비했을 때 한 3.3% 정도가 하락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뭐 서울도 약간 반등을 하고 인천도 조금 반등은 했지만 역시나 5대 광역시는 여전히 60% 정도로 낮은 또는 입주가 상당 부분 지연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미입주의 원인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들이 나왔는데 기존에는 주택 매매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연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건데 여러 요인들을 볼 수 있겠죠. 뭐 물론 뭐 대출에 대한 규제가 있죠. DSR에 대한 규제가 있기 때문에 뭐 많은 수요자들이 주택시장에 참여를 못하고 있는 이런 문제점들도 있을 수 있고요. 최근 들어서 주택가격의 변화 또는 상승 또 심리지수가 반등을 하면서 기존에 있었던 주택에 대한 효과를 다시 올리는 그런 상황으로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면은 결국 높은 가격의 시장에 물건을 내놓으면 물론 이런 높은 가격을 가지고 매각을 하고 그 돈을 가지고 입주를 하게 된다라면 본인의 자산 증식 또는 주거 이동이 조금 더 가볍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입주가 지연이 되게 된다라면 연체되는 이자나 이런 납부들 또 기존에 있었던 주택을 매각하지 못하면은 이런 심리가 개선됐을 때 어떤 일정한 그 사이클이나 타이밍을 놓치게 된다면 매각 지연이 더 장기화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참고를 하셔서 기존에 있는 주택들을 매매하는 그런 전략들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시장 자체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반전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정하게 눈높이를 좀 더 낮추고 새로운 주택으로 이전을 하면서 주거의 질을 상향하는 그런 전략들로 가는 게 기존 주택 매각 후 갈아타기 수요들은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세입자 확보를 못한다라는 의견들을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세입자를 활용을 한다라는 거는 기존에 투자 시장에 참여하셨던 다주택자일 가능성도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방권 같은 경우는 서울하고 수도권이 상당한 그 규제를 받으면서 규제 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풍선 효과를 누렸던 곳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주택가격이 저렴하다 보니까 조금 그 낮은 가격으로 투자를 하신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은 시장에 이런 뭐 임대차 3법 이후에 주택가격이 급등할 거라는 기대하고는 좀 다르게 좀 전세 가격이 강하게 조정을 받고 있죠. 특히나 뭐 전세 가격의 하락, 전세 가율이 주택 가격 하락의 트리거가 될 수 있다라는 의견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시장 환경이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보통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주택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맨 처음에 계약이라는 금액을 가지고 계약금을 걸고 계약을 하죠. 그다음에 중도금을 가지고 뭐 무이자 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고 뭐 대출을 일정 부분 일으켜서 중도금을 납부하는 그런 과정 안에서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입주 시기가 되면은 전세금을 가지고 대처를 하면서 이제 잔금을 마무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10% 뭐 예를 들면 5억짜리 주택을 한 5천만 원만 가지고 계약을 한 이후에 뭐 중도금하고 뭐 한 전세금이 한 4억 정도 된다 그러면은 뭐 한 조금 더 한 5천만 원 정도만 더 내고 잔금을 할 수 있는 그런 투자 전략 또는 방법이었을 텐데 이 4억이라고 지금 예를 들어서 드리는 이 4억이라는 전세 가격이 3억, 2억까지도 떨어졌다라고 하면 그 자본이 부족해서 지방권에 저렴한 주택을 샀는데 2억이 어디서 나겠어요. 근데 이런 투자를 가지고 두 채, 세 채, 네 채, 뭐 심지어 열 채까지 한다라면 2억이 아니라 20억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지연이 상당 부분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잔금에 대한 대출도 못 받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해서 이런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도 최근 들어서는
뭐 여러 가지 대출에 대한 규제나 또 뭐 소위 시장 정상화라는 상황을 가지고 조금 거래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다라고는 해도 그래도 뭐 규제 지역을 뭐 전면적으로 해제하고 이런 뭐 대출에 대한 뭐 규제를 완화를 한다라고 해도 지방권하고 서울권하고 온도차가 좀 다른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온도차가 다른 그런 상황 안에서 과연 입주 전망 지수가 3월을 지금 예상을 하는 것들은 상승률이 보면 뭐 충북도 100으로 61.5에서 100으로 올라가고 전남도 뭐 상승하고 충남, 경북, 울산 다 상승한다라고는 해도 과연 이 정도로 이렇게 급격하게 전망 지수가 개선이 될 수 있을까라는 거는 조금 의문이 들기는 해요. 왜냐면은 지금 청약과 분양 시장 자체가 화랑인데 이런 뭐 전세금 또 전세 가격이 또 조정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입주가 그렇게 순조롭게 이어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기존에 있는 주택들을 처분을 하고 매각한 다음에 다시 들어오시려고 하시는 분들의 그 수요자들도 뭐 이런 지방권에 있는 주택을 만약에 갖고 계셨다면 지금 매각이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효과를 좀 과감하게 낮춘다라고 하면은 뭐 입주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여집니다. 과연 입주 전망 지수에 맞춰서 시장이 3월 예상되는 이런 입주 전망 지수가 입주를 좀 순조롭게 할 수 있을지 여튼 조금 의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 네, 안녕하세요. 송승현입니다. 요즘에 분양 관련돼서 청약시장 훈풍도 불고 있고 뭐 서울과 수도권 쪽은 분양의 열기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 심리가 상당 부분 개선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나 1.3대책 이후 또 청약시장의 여러 제도가 상당 부분 개선되고 완화가 돼서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여전히 분양 가격이 너무 높다라는 인식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즘 반값 아파트라고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뭐 요 아파트에 좀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고덕 강의 3단지에서 반값 아파트가 나왔었는데 이제 5월 달에는 마곡에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사전 청약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하고 내년에 한 9천 채 정도 공급을 한다라고 하니까 좀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또 젊은 사람들이나 청년층 그다음에 주택가격에 너무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은 관심을 좀 갖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그 SH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지금 고덕강일에 있는 사전 청약 예약을 했었습니다. 평균 경쟁률이 33대 1이었는데요. 이 지역이 나름 이 정도면은 그때 당시 지금보다는 개선되기 전에 심리였을 때도 33대 1이면은 상당히 흥행을 한 거로 보여지거든요. 뭐 지방권 같은 경우는 아예 1대 1도 되지 못했던 그런 시장 환경이었고 서울권 안에서도 10대 1 미만의 청약단지들이 대부분 나오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33대 1이라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마곡에서도 추가적으로 분양 계획을 잡고 있잖아요. 뭐 위치를 보면은 서울 9호선, 우리가 9호선이라고 하면은 상당히 많은 업무 지역들이 있고 또 9호선 중심으로 한때 주택가격이 많이 올라간다라고 기대를 하면서 투자에 뭐 선호도가 높았던 호선인데 지금 9호선의 신방화역하고 마곡나루역 인근 단지에 택시 차고지가 있거든요. 그곳에 공급을 할 예정이에요. 또 5호선 송정하고 마곡역 사이에 10-2단지의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상 이 지역 안에서도
상당히 주거 선호도가 높고 과거에는 인프라가 갖추지 않는 곳에 공공주택에 대해서 공급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불평, 불만들이 상당히 많았었고 공실이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이 주변에 상당 부분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고 마곡이라는 그 지역이 어느 정도 완성된 단계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 지역도 좀 열기가 뜨거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토지임대부주택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생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토지임대부주택이라는 게 뭐냐면은 지방자치단체라든지 뭐 공공기관에서 건설을 합니다. 그래서 건물만 분양을 하는 거죠. 그리고 토지는 일정 기간을 가지고 임대료를 지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은 분양하고 토지에 대해서 임대료를 지불을 하다 보니까 완벽하게 완벽한 소유권을 갖는 거는 아니고요. 임대료 지불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분양 가격에서 토지 가격이 임대료를 지불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토지 가격이 뭐 개발 과정 안에서 특히나 서울권에서 가장 큰 가격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시세보다 저렴할 수밖에 없는 게 이 토지 가격을 배제하고 임대료를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가격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추정되는 분양가의 수준들을 보면은 고덕강의 3단지 본청약 시점에 있는 그 추정 분양가가 3억 5,500만 원이고 임대료가 한 월 40만 원 정도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SH에서도 지금 아마 서울의 이 지역, 마곡 지역도 조금 뭐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정도의 수준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런 마곡 외쪽으로도 추가적으로 공급을 할 예정에 있다고 합니다. 뭐 은평이라든지 가장 뭐 인기가 많을 것 같은데 서초구에서도 토지임대부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확보된 택지 안에서도 조금 더 구체화되고 있는데 얘기들이 뭐 국토부하고 서울시하고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 한 8천에서 한 9천 채 정도 되고 있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 좀 계속 관심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반값 아파트 외적으로도 좀 뭐 공약사항 중에 하나죠. 청년들 원가주택을 확대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또 핵심이 요즘 대출이 어렵잖아요. 그다음에 소득에 맞춰서 대출하다 보니까 청년들은 뭐 내 집 마련하는 거 어려운 것 같은데 국토부에서도 좀 상의를 하고 있는데 대출을 80% 정도까지도 할 수 있다. 그렇게 확정이 되면 뭐 금액으로 보면 한 1억 정도면은 내 집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이 굉장히 수월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분양 가격이 높잖아요. 참 이거 견제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원가도 공개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분양할 때 원가들을 보면은 원가할 때 그 건물값하고 토지값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건물값은 도급에 대한 공사비가 있고요. 또 자재비, 설계비, 그 다음에 직접 공사비 뭐 이런 것들에서 한 61가지 정도가 되고 또 토지를 보면은 뭐 조성을 하고 또 용지에 대한 그 비용, 그 다음에 용지 부담금, 인건비 이런 것들이 한 10개 정도 돼서 합친 가격들이 분양에 대한 그 원가가 되는데 참 이 분양 수익에 대해서도 공개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곡 구단지 59 전용을 보니까 한 채당 한 3억 3,600만 원 정도가 됐고 분양을 하니까 5억 800만 원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수익률이 한 38% 정도, 34% 수익률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건물에서는 2억 1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토지값은 1억 3,500만 원이기 때문에 이익금이 1억 7,200만 원 정도라고 해요. 그다음 전용 84제곱미터도 한 채당 4억 7,300만 원으로 분양 원가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뭐 건물값하고 토지값하고 하고 또 분양을 6억 7,500만 원 정도 분양을 하니까 2억 200만 원이 남네요. 그래서 이익도 29.9%의 수익률, 꽤 높은 수익률이죠. 큰 수익률이 나왔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수익률하고 어떤 분양에 대한 원가들이 공개가 된다라면 아마 민간 시장에서도 뭐 관례적으로 있었던 뭐 리베이트라든지 또는 그 과정 안에 있었던 뭐 영업 비밀이라고 하는 그런 가격들도
상당 부분 견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건설사들이 최근 건설 물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 안에서는 조합이나 공사비 갈등 같은 게 있거든요. 뭐 얼마 정도다 막 분양가 막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이런 것을 이 공개된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근거를 삼겠죠. 그래서 직접 공사비 검증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 SH가 내놓는 이런 내용들보다 뭐 자재가 좋다든지 아니면은 공사에 아주 난이도가 높다든지 그렇게 된다라면 뭐 조금 그 원가 공개를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또는 주택 수요자들이 좀 검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건설 노조나 불법 노동자 뭐 관련돼 가지고도 직접 시공이나 적정 임금 직불제 뭐 이런 것들 한다라고 해요. 그리고 SH에서도 뭐 앞으로는 뭐 사이버 주택 전시관 이런 것들 운영한다라고 하거든요. 평면이라든지 사업지구 정보 같은 것도 좀 이렇게 지속적으로 제공을 한다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이 토론문을 보고 있는데요. 제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활성화 모색 토론에 토론자로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조금 제 토론문을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돼요. 왜냐면 텍스트로 굉장히 좀 짧게 나와 있어가지고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었었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내용들은 이렇습니다. 지금 지난해부터 대출금리 인상이 너무 크다 보니까 특히나 시중에 주택담보대출 상한이 한 8%를 넘었잖아요. 그래서 상한에 대한 부담이 너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주택 구입 부담지수 이 부분들도 상당히 조금 부담스러워졌죠. 이제 중위 가구가 대출을 받아서 중간 가격대 집을 구매했을 때 대출 상환되는 부담이 얼마나 되는지는 나타내는 데 활용이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높아진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가구의 한 25%가 대출 상환을 위해서 해결하는데 이 100으로 산정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좀 부담스럽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미국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추가적인 인상 뭐 이런 것들도 긴장감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역시나 이런 뭐 시장의 또 완충 역할 금리로부터 조금 좀 자유로울 수 있는 임대료가 측정이 되는 게 좀 주거 안정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세자금 대출도 금리에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런 금리 인상 추이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한국의 소득 대비 주택 가격에 대한 비율 이게 미국, 영국, 캐나다보다 좀 높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뭐 인용된 내용들을 보면은 한국의 수도권 PIR이 12배 정도 되거든요. 근데 뉴욕이 7.1, 런던이 8.0, 토론토가 10.5 정도 되는 거에 비해서 소득 대비 너무 높은 그 수준의 주택 가격이기 때문에 그냥 부담스럽다라고 해서 토지 임대부 주택의 중요성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물가나 고금리 또 환율 문제 좀 있잖아요. 그러면 금융 불안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부담스럽게 좀 작용하지 않을까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역시 10억이 좀 무너지긴 해도 뭐 KB 기준으로 했을 때 중위가격이 9억 9천인데 젊은 청년이라든지 뭐 내 집 마련 처음 시작하시려는 분들에게 10억이라는 가격은 너무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저도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 시대의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면 국민의 관심사에서 멀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사이버 모델하우스나 견본주택도 좀 고려를 해봐라는 그 토론 의견을 드렸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요즘에 아마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재건축도 해야 될 거예요. 40년 재건축 이후에도 맨날 이해관계 때문에 이게 복잡하고 보상관계 그런 얘기들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계약 전에 세부적이고 때로는 좀 강제성도 좀 수반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이야기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뭐 우리나라 성공 사례 배터리 파크를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배터리 파크가 사실 서민주택은 아니거든요. 지금 토지임대부주택을 바라보는 시각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배터리 파크는 민간의 이윤 추구를 위한 그런 상황이고 맨하탄의 비싼 타지에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개발 방식이기 때문에 국내 주택에서 지금 바라는 그런 주택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뭐 전 세계가 우리나라랑 굉장히 비슷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공급 부족론에 시달리고 있고
아, 그렇습니다. 토지 가격이 높다라는 것은 주거 안정성을 낮출 수 있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학계 출산율도 0.78명이라는 것은 역시나 주택 가격이 뭐 완벽하게 출산율에다가 뭐 영향을 주는 건 아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상당 부분 기여하고 상당 부분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2019년부터 2021년 동안에 서울의 아파트값이 48.3%가 상승을 했는데 주택가격 급등했을 때 합계 출산율이 약 한 0.7명 정도 감소를 한다라는 것은 상관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싱가포르를 비롯해서 뉴욕 그다음에 주요국에서도 토지 임대부 주택들이 개발이 됐고 또 때로는 주택시장이 불안정할 때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리고 과거에는 100% 자산에 대해서만 신경을 썼다라면 지금 뭐 전세 사기라든지 주거 불안이 있다 보니까 두 발 뻗고 좀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 또 사용에 대한 가치만도 누리고 싶은 수요자들도 상당 부분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특히나 지금 주택가격이 지금 몇 년처럼 그런 급등하는 기대는 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안정성만 확보되어 있고 한 그 토지 임대부 주택이 활용도가 상당 부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요. 지금 이런 그 시범 사업이나 논의를 좀 떠나가지고 조금 더 아까 8천에서 9천 세대 정도 됐잖아요. 좀 중장기적으로 보면 추가적으로 공급하고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가장 고민을 해봐야 될 게 이게 우리나라가 자유시장 경제 안에 있잖아요. 그 안에서 주택 문제를 바라보는 이런 철학적인 부분도 일정하게 좀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을 할지 또 네이밍은 어떻게 할지 이 부분 고민을 할 필요가 되지 않았나 라고 말씀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 네, 안녕하세요. 송승현입니다. 서울 목동 또 강남, 여의도 이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지정기한이 만료까지 한 달 남았습니다. 그래서 해제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내용들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의 강남구 압구정동, 또 영등포구의 여의도동, 그 다음에 양천구의 목동, 성동구의 성수로 1, 2가 전략정비구역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다음 달 26일 날 만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4월 26일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집값이 상승을 하거나 또는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서 일정 규모 이상은 토지 매매할 때 관할 기초단체장한테 허가를 받는 그런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이를 만약에 어기게 된다라고 하면은 뭐 2년 이하의 징역이라든지 토지 가격의 30%에 상당하는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특히나 주거용 토지는 매수자가 2년 정도 실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갭 투자가 불가능한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금리 인상의 여파가 상당히 지속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빠졌잖아요. 지난해 하반기부터. 그리고 1년을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 실거래가지 수로 마이너스 22%라고 하면은 뭐 급락에 가까운 그런 상황이었고 또 거래량들이 최근 일정 부분 회복이 되고는 있지만 그래도 예전 수준에 상당 부분 못 미쳐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역시나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해서 해당되는 그런 주민들은 불만이 좀 높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관할 그 기초단체장한테 허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뭐 재산권에 대해서 뭐 좀 침해를 한다라는 주장들이 강한 그런 제도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이게 토지거래 허가구역들 최근 들어서 주택가격 조금 안정세를 찾아가는 분위기도 있는데 괜히 이렇게 갑자기 불을 끼얹는 것처럼 허가를 풀면 안 된다. 허가 풀면은 투기 수요들이 뭐 시장에 몰려들어서 자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실상 본다라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되면은 거래 활성화에는 일정 부분 기여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강남이라든지 또 여의도, 성수동, 목동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 같은 경우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정비사업들에 대한 호재들이 있기 때문에 집값에 불쑤시개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강남권 같은 경우는 전국 단위로 봤을 때도 가장 인지도가 높은 지역이다 보니까 좀 신중해지는 것 같다라고는 보여져요. 그리고 뭐 이런 그 규제 안에서도 특히나 뭐 투기 수요를 차단할 수 있다라고는 보여지고 또 투자적인 목적이 많이 있는 재건축 재개발 단지다 보니까 좀 신중한 그런 사례 좀 생각들을 많이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외국의 토지거래 규제에 대한 사례를 보니까 독일에도 있습니다. 독일에는 토지거래 허가는 정부 개입의 목적으로 좀 이용을 하고 있어서 합리적인 활용하고 뭐 도시개발, 도시재개발 사업에서 원활히 추진을 하기 위한 그런 제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 안에서도 뭐 정부한테 인가를 받기 위해서 행위를 방해하는 것도 금지가 되어 있고 또 방해 행위를 한 자에게는 상대방에 대해서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있는 제도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일본도 있습니다.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부동산 버블이 한창이었잖아요. 1970년도. 그때는 41.2%. 야, 상상하기 좀 어려운 그런 수치인데 살인적인 집값 상승을 기록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도 뭐 마찬가지로 이거 좀 저지를 하고 토지 가격이 너무 앙등을 하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토지 시장 형성하기 위해서 1975년에 국토이용계획법을 제정을 하게 됩니다. 이 국토이용계획법 안에는 뭐 토지거래에 있어서 토지거래 허가제도하고 토지거래 신고제를 병행을 하면서 시행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있는 그런 제도는 아니고 독일도 일본도 있다. 그리고 프랑스도 있는데요. 프랑스에서는 토지거래에 대한 정부 개입은 장기개발지역 제도에 따른 지역에 지정되고 나면 뭐 국가나 공공단체에다 선매권을 설정을 하고 이런 선매권이 설정된 토지의 지주는 관계기간 이외에는 허가를 받지 않고 매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당 부분 뭐 프랑스, 일본, 그다음 독일 뭐 이런 곳 안에서도 토지거래 허가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부동산이라는 것 자체가 특히나 이런 뭐 개발지역이라든지 또 어떤 뭐 토지 가격이 앙등할 수 있는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조금 안전장치를 해놓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위에 사례를 보면은 국가들 자체적으로 봐도 정부가 개입을 하고 또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를 억제하기 위해서 국가가 직접적으로 토지 거래에 대해서 뭐 통제를 하는 그런 수단이다라는 것은 알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뭐 물론 외국 사례도 있고 정부에서도 이 토지에 대한 가격 자체가 공공재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거래에 대한 그런 제약들을 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토지 거래가 허가제가 좀 풀린다라고 해도 투기 수요가 굉장히 급증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가 최근 이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는 거래 활성화에 좀 목표를 두고 있잖아요. 뭐 부동산 같은 경우는 임기 내에 뭐 250만 호 주택 그 부동산 공급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었고, 그 다음에 뭐 대출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거론을 하고 있고 또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 또 양도소득세라든지 재산세에 대한 부담 완화 이런 정책적인 변화도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좀 방향성을 주고 있는 건데 그런 방향성하고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랑은 좀 어울리지 않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국의 경우는 집가가 높은 것이 있는데 이런 집가가 높은 이유가
자연적인 제약을 통해 가지고 뭐 토지 자원에 대한 희소성을 보다 좀 높이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뭐 정부에 대한 규제를 통해서 인위적인 희소성을 만드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요. 또 토지 시장 같은 경우도 시장 가격에 좀 의존하지 않고 또 정부가 너무 개입을 하게 된다면 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것이 토지 가격이 오르기 전에 뭐 차단하는 게 아니라 사후적으로 차단을 하다 보니까 토지에 대한 그 가격, 뭐 이 지역에 있는 주택 가격을 억제하는데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토지라든지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일관성에 대해서 정책 신뢰에 대한 좀 상실 이런 문제점도 갖고 있거든요. 뭐 물론 지금 뭐 규제 정해져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반대쪽으로 해석을 해보면은 토지에 대한 규제 정책의 역사를 보면은 경기 침체를 탈피하기 위해서 뭐 응급 처방 형태로 규제를 완화를 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았었어요. 그리고 토지 거래제라는 것이 뭐 투기적인 수요는 제약을 하지만 뭐 이를 능가하는 시장 심리가 더 중요한 거지. 기대 심리가 지금 없는 상황이라면은 상당 부분 실효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보여져요. 왜냐면은 뭐 한국은행에서도 기준금리를 일정 부분 동결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기준금리가 추가적으로 인상을 한다든지 장기간 횡보할 수 있을 거라는 그 좀 가능성을 계속적으로 시장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 또 재건축의 대못이라고 불리는 뭐 안전진단에 대해서도 뭐 조금 완화를 하는 그런 기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금리라는 무게감 때문에 사업이 원활하게 작동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높은 금융에 대한 그 조달 금리 또 거기에다가 자재비 인상이라는 것들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재건축 단지의 이런 사업성 또는 어떤 투자성이 뭐 시장성을 상당히 잃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한계점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물론 안전진단에 대한 그 구조안정성 비율을 50에서 30%로 줄이고 또 재건축에 대한 범위를 조정을 하고 있다라고는 해도 결국은 재건축 시장이 뭐 사업의 단계는 나갈 수 있어도 뭐 투자성이라든지 거래가 완벽하게 일어나고 있지는 않거든요. 뭐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들 재건축 단지를 보더라도 뭐 거래가 상당히 다시 과열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고 또 재건축 단지 안에서 전세 가격, 전세 가율이 급락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투기적인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는 어렵지 않을까. 뭐 물론 그 시장을 오랫동안 지켜봐 왔고 국지적으로 또는 그 층이나 향에 따라서 뭐 반등하는 거래들이 일어날 수 있겠지만 그런 거래량이 대량으로 발생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공공에서 어떤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방식 또 외국에서 말한 어떤 그 뭐 이익들이라든지 뭐 개인의 이익에만 그 좀 그 시각을 보지 않고 또 전체적으로 억제하는 수단으로 갖는 이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 대한 뭐랄까요? 좀 의미가 상당 부분 퇴색이 된 시장 환경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풀어도 되지 않나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을 한번 살펴보시고요.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좀 풀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시장 환경 자체가 다시 또 변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내재가 되어 있다 보니까 타 지역, 타 단지 또는 다른 그 상품들 뭐 이런 것들을 유심하게 관찰을 하면서 시장 동향을 파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